뭐 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호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지었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생기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오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거 말고 보안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 시스템 보안 연구실이라는 곳에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 전기 및 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있으면서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들에 대한 취약점을 찾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끊임없이 찾아서 말하자면 그런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혹은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는 솔루션들을 만들도록 해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새로운 마켓을 말하자면 보안을 통해서 혹은 협박을 통해서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드론, 뭐 블록체인, 뭐 의료기기, 자동차, 뭐 기반시설, 뭐 이동통신 이런 것들의 뭐 다양한 종류의 취약점들을 찾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이스트에는 정보보호를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유행에 따라가는 교수고 그래서 이제 가끔 하는 사람들이 현재 유행하는 것만 따라가는 불내방 연구실이라고 불빛만 쫓아가는 불내방 연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대신에 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이제 취약점들을 계속 찾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주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크게 이제 전자과 학생들이랑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보안, 그러면 해킹 이러면은 보통 사이버 보안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보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전자과 학생들이랑 할수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보안 문제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미래부 뭐 미국 NSF에서도 저건 미국에 있을 때 받은 과제네요. 그러면서 의료기기나 다양한 종류의 보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베디드나 OS나 뭐웹 보안 이런 과제들을 하고 있어서 삼성, SK텔레콤, 한국전력, 뭐 라인 뭐 이런 그러니까 연구비의 한반 정도는 실제로 산업체에서 오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가로는 뭐 국정원, 뭐 국보연, 연구재단 아직 사이버사령부는 과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미래재단, 뭐 연구재단, 뭐 미래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텔레콤이랑 한 4년 이상 과제를 했었고 그리고 국가 과제도 하고 키사, 국보연, 국정원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이 모든 분야의 취약점 찾는 과제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나방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나방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불나방인 게 아니죠. 해외에서도 어차피 이제 유명한 연구가 이제 가끔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신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그래서 뭐전 세계 인터넷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사이버 웨폰을 개발을 했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도 났었고. 그리고 뭐 이동통신을 이용을 해서 뭐 사용자 위치 추적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뭐 그리고 심장 박동기를 멈추는 무슨 레디오 어택을 개발을 했다. 뭐 소리로 드론을 떨어뜨렸다. 뭐 아니면은 전화 폰 프리킹이라고 해서 뭐 이동통신 관련된 이상한 짓을 했었다.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해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작은 그냥 불나방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보안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안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브루스 슈나이어란 유명한 암호학자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안이라는 거는 공격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적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범죄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생각, 적이 하고 싶은, 적이 나를 뭔가 공격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안전한 인프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 한 줄 짜면서 아, 요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은 그 정도는 충분히 뚫고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적이라면 이 코드를 이렇게 본다면 하고 뭔가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고 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의 눈에서 우리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몸을 풀기 위해서 이게 무슨 화면인지 아신가요, 혹시? 예, 미국 공항에 이제 TSA 그 공항 검색대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앞뒤로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이게 9.11 이후에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금속물질, 여기 총이나 칼이나 뭐 허리 버클이나 목걸이나 중요한 부분은 가려주고요. 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검은색으로 보여주는 멋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던 이유는 9.11이 나고 나니까 실제로 공항 검색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공항 검색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리고 사람을 줄여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플로리다의 한 청년이 이 올란도 공항을 금속제 칼을 지니고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보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진이라서 드렸는데 그 올란도 청년이 요 그림만 보면 여러분은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요? 배꼽 밑에서 아닙니다. 그런 거 이런 데 뭐 중요 부위에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옆구리에 옷 안쪽에다가 주머니를 만들고 옆구리에다가 칼을 지니고 통과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답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뭘까요? 예? 네? 앞뒤만 찍으니까.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이 뭐만 했으면 예? 네? 전체 사방으로 찍어라.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럼 사방으로 찍으면 일단 코스트가 많이 들겠죠? 예? 네? 사람 아니요 뭐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이랑 뒤만 찍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백그라운드도 검은색이고 금속재도 검은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접점이 되는 부분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금속 물질을 빨간색으로만 해결을 했으면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만 더 썼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던 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쳐다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취약점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입한 이 시스템이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보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보안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많은 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취약점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아마 요즘에 미국 공항 들어가실 때 잘 보세요. 들어가면 옆구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다리 옆에랑. 그게 이 취약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줄이지도 못하고 돈만 엄청 쓰고 이제 쓸데없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결국은 보안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종류의 취약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뭔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찾을 수 있는 취약점들을 많이 많이 찾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전에 결국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어떤 보안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새로운 기술들도 기존의 보안 취약점들은 항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드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소프트웨어 해킹이라고 얘기하는 뭐 OS 운영체제에 대한 해킹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던 20, 30년 동안 연구를 했던 잘 아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도 이런 기존의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이런 기존의 취약점들을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더 고민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이런 오래된 취약점이 새 시스템인데 왜 또 똑같이 실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을 스스로 블레임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거래소가 털렸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보시기도 할 거고 뭐 보실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거래소가 틀린 거는 그냥 웹서버 해킹당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웹에 대한 취약점, 일반적인 웹에 대한 취약점으로 털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서 털리는 게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털리는 거고요. 드론의 원격 제어를 하는 드론 텔레마틱스 채널에 대해서 도청을 한다거나 명령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오래된 네트워크 보안 문제점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현하기 쉬운 거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이고 블록체인이고 뭐 드론이고 자율주행차고 이런 아무리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오래된 취약점들은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용서받지 못하고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받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들은 새로운 보안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논문을 쓸 때는 새로운 시스템에 오래된 취약점을 아무리 논문을 써봤자 절대로 논문이 채택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남들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에 생긴 인히어런트 취약점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돈을 버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의 센서나 드론의 센서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뭐 드론을 떨어뜨린다든지 자율주행차 사고를 낸다든지 혹은 딥러닝의 보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만든다든지 혹은 블록체인의 뭐 프로토콜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덜 벌도록 한다든지 혹은 뭐 뇌를 해킹을 해서 소장님의 머릿속을 읽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연구이고 새로운 기술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우리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꾸로는 새로운 산업을 혹은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모든 센서들이 전부 다 취약한데 그 취약하지 않은 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논문을 쓰고 그러면 제가 만든 특허는 빛이 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사기를 쳐가면서 논문도 쓰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보안이라는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잠깐 이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면 사물인터넷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던 장비들, 산업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갑자기 생기는 현상 같은 것을 사물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안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던 산업군들이 갑자기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기존에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원격에서 우리 뭐 집에 난방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뭐 100도로 올려놓는다 이런 걱정 옛날에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 보일러, 귀뚜라미 스마트 보일러 이런 게 나오니까
난방 보일러에 랜섬웨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종류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그 가전사업부 사장님이 기획과 출신이시고 오랫동안 그 뭐 냉매를 어떻게 잘 보존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스마트 냉장고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사장 위에서 스마트 냉장고에 뭐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물인터넷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기존에 전혀 보안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안 했던 산업군이 갑자기 네트워크에 연결되다 보니까 원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뭐 모터, 탱크, 자동차, 뭐 은행, 금융, 스마트홈, 뭐 군사시스템, 터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가는데 얘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보안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는 이제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신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의 보안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이동통신 도청하는 비디오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건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놨던 비디오고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이렇게 시험만 보이고 실제로 실행을 하면 안 되고요. 실행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고요. 네, 가능하다는 것만 그냥 보여드릴 뿐이고 이게 이제 이동용 기지국, 가정용 기지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이스트고요. 기숙사입니다. 도어락 데모는 대충 문 열었는데 안 열리고 키보드 치면은 도어락 열리고 그런 데모긴 한데요. 네. 이건 카이스트 기숙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패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냈을 때 모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07년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 납품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선 채널 얘가 사용하는 무슨 뭐 복잡한 표준에 따른 무선 채널을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짜리 장비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그 도청이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암호화도 안 하고 전혀 아무런 보안 대책을 안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비가 지금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도청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다시 재전송을 해가지고 문을 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패치를 해라, 고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패치를 하는 대신에 기숙사 학생들 방마다 CCTV를 하나 달아주면 어떻겠네요.
그래서 아니 고쳐야지. 무슨 CCTV냐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위에 있는 모 회사에 이제 보안 담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패치 안 하려고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그 보안 담당이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패치해라. 김용대 교수는 패치 안 하면은 외부에 가서 자꾸 발표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기숙사 전체를 패치를 다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이 친구가 CCTV를 달아주겠다고 했던 게 결국 CCTV 다는 게 실제 고치는 것보다 코스트가 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 저 문을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각각 주입을 하고 또 조립을 하는 일을 모든 문마다 다 한 건데 그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인터넷진흥원에다가 이 도어락이 이렇게 취약하다라고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인터넷 그 도어락에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사한테 패치해라 라고 해서 그 회사는 결국 전국의 아파트에 이 도어락 쓰는 데를 전부 다 패치를 했습니다. 그냥 그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2007년에 도어락 만들었는데 2017년에도 쓸까? 씁니다. 홈 IoT, 뭐 우리 사물 인터넷, 홈 요즘에 여러분 집에 뭐 새로 이사 가신 분들은 홈 IoT 이런 장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카메라 같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가려놓으시고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미 임베드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은 문제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취약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 찾아서 제보를 하고 그래서 제보한 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명령을 내려서 고치라고 하기 전에 아니면 누군가 우리 공개할 거야 협박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마켓에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그 요즘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 서로 빨리 내보내려고 뭐하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결국은 빨리 마켓에 내보내서 마켓을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그냥 우리의 도청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취약점들을 있는 채로 내보내는 회사들이 있다는 게 결국 문제겠죠. 요거는 이제 기반시설 쪽인데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입니다. 이게 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제보를 했던 내용이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보면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 이제 그리고 안에 문이 열리면 바깥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뭐 어쨌든 이 순서로 타고 열리고 닫고 열리고 닫고가 되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상 장치와 지상 장치가 통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무선 통신으로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패킷을 뜯어 보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 14043194136281079706. 이것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뜯어 보니까 2014년 4월 13일 7시 41분 36초고요. 암호화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문을 여는 명령어이고 요거는 그냥 에러만 맞히는 에러 체크섬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도 안 돼 있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열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열지는 않고 곧바로 이제 이런 기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이제 국정원의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우리나라 300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책임지고 있고 그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국의 지하철을 다 뒤져서 꽤 많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는데 패치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못 한다고. 예. 네. 실제 현장에서 패킷만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네. 패킷만 다운로드 받아서 와서 분석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조차도 안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우리나라 기반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지정이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호가 뭐 보안 조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규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규제에는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는 거에 대한 지정을 지하철 전체 뭐 환기구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곳에는 스코프가 있고 일반적으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IT 인프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크린도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건 웬 해커가 코레일 인포메이션 관리 부실 원격 제어 접근 성공 스케줄러 제거 보안 툴 암호 없음 카카오 스토리 벨로카투스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레일 라고 코레일 게시판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들은 망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한수원도 내부망과 외부망 그 다음에 안쪽에 실제로 제어망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게시판이 내부망에 있는 게시판이라는 거죠. 내부망에 있는 게시판에 해커가 이걸 올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잠깐 패치를 위해서 잠깐 연결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뭐 패치를 위해서 잠깐 연결을 해놨는데 얼마 동안 안 푼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병원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병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통 앞에 PC가 하나씩 있잖아요. PC로 처방전을 다 타이핑 치셔서 넣으시죠. 그 얘기는 처방전 DB랑 PC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PC로 웹브라우징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의사협회에 들어가서 뭐 당뇨병에 좋은 음식 이런 거 프린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말 기준으로 2,000개에서 3,000개의 웹사이트에는 거의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거기 방문을 하면 그냥 감염되는 이런 웹사이트들이 꽤 존재를 하죠. 그럼 결국 의사의 PC가 만약 감염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은 의사의 PC에서 의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DB를 조작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해킹 대회에서 좀 이렇게 정신 없는 학생이 낸 문제가 실제 CCTV 해킹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해킹 대회라고 해킹 뭐 방어 대회 이런 대회를 했었는데 CCTV 해킹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문제를 풀고 나 보니까 이렇게 병상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병원에 CCTV가 있는데 이 CCTV가 외부망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 분리가 안 돼 있는 거고 외부망에서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첫 번째, 기본적으로 굉장히 웃긴 거고 문제는 요 CCTV를 옆에 보니까 또 CCTV 그리고 그 옆에 가니까 의료기기 DB 뭐 이런 것들이 막 쭉쭉쭉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서버들이 노출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길지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위험한 데 중에 하나가 그리고 관심을 덜 끌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런 모든 뭐 새로운 것들, 뭐 CCTV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술들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쉬워서 논문도 쓸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신기술들은 어떤가?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처장님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구글차가 뭐 태양빛을 잘못 봐서 충돌. 설명을 대충 들으셨군요. 테슬라 사고 차량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컨테이너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이 트레일러가 마침 무슨 광고도 없이 그냥 하얀 벽을 가진 트레일러였고요. 근데 자율주행을 하던 테슬라가 오다가 저 트레일러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이 쭉 쓸려서 차는 한참 간 다음에 돌고 나서 운전사는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 중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는 테슬라로부터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사용자가 테슬라를 살 때 유저 어그리먼트를 쓰는 거죠. 자율주행에 테슬라 모드가 있는데 이건 베타 버전이고 운전사는 반드시 앞을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유저 어그리먼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커스터머가 사인을 한 상태에서 차를 산 상태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블랙박스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운전사가 전방을 7초 이상 주시를 안 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결국은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어그리한 그 유저 어그리먼트를 어긴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웃긴 거는 죽은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자율주행차라는 게 저렇게 큰 트레일러를 보고도 왜 멈추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은 웃긴 일인 거죠.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제일 먼저? 일단 볼 수 있어요. 눈이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차도 차가 눈이 필요해요. 눈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레이더, 혹은 카메라, 혹은 뭐 소리로 하는 울트라사운드 센서들, 혹은 라이다라고 빛으로 하는 센서들,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센서를 구현을 하는데 뭔가 센싱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제대로 못 본 거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불나방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자극적인 연구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퓨전 펌프라 그래서 이제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페라스트라틱 핑거라고 해서 기계 장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주사 양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FDA 리퀘어먼트에 따르면은 주사약의 주입 양의 에러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 정도로 정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사약을 조절을 하면 제대로 조작이 안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런 센서를 갖다 씁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한 이제 드롭 센서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에서 일로 이쪽이 제너레이터죠. 여기서 적외선을 빛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적외선을 쏘고 있는데 물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지면 실제로 이쪽 받는 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빛이 덜 오겠죠. 물방울에 가려서. 그러니까 덜 오니까 그거 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을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주사양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난을 치면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펌프를 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한 방울에 대해서 센서가 잘 디텍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를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에 대고 보면은 이게 리시버 쪽에서 이제 받는 쪽에서 실제 전압의 양인데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실제 전체 선이 가운데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빨간 레이저 포인터를 킵니다. 근데 빨간 레이저 포인터를 키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사액이 갑자기 빨리 떨어집니다. 갑자기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체 그래프가 실제로 한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런 그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자기의 동작 주파수가 있어요. 이 범위에서는 동작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빛이 요만큼 더 들어오면 요만큼 더 들어오면 값이 요만큼 올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 문제는 빛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빛을 보내면은 원래는 이제 빛이 더 들어오면은 이만큼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가리면은 아까는 여기다가 이만큼씩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이만큼씩 떨어졌었는데 이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너무 많은 빛을 받으면은 실제로 똑같이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안 움직이고 조금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시버 쪽이 말하자면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 떨어진 거를 감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사역이 주입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얘가 열심히 주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30% 과주입이나 뭐 50% 이제 덜 주입하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냥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거는 드론이고요. 이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논문을 썼는데 소리로 드론을 떨어뜨리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소리로 드론을 그래서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드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드론의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약간 드론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실제로 스피드나 각각 로터의 스피드 같은 거는 유저 컨트롤러에서 뭔가 제어를 하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각각의 이제 로터, 프로펠러 같은 거의 스피드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드론의 로터의 스피드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입력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라는 게 있는데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어떤 거냐면 방향 같은 거를 디텍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쏠리는지 오른쪽으로 쏠리는지 그래서 달팽이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자이로스코프 센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값 사용자가 제어한 값과 자이로스코프 센서 값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로터의 스피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이로스코프라는 거는 어떤 기술로 만들어져 있냐면 김종호 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MEMS라는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MEMS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인데 그냥 기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MEMS 자이로스코프는 저렇게 생겼고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거운 센싱 매스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내가 일로 가든지 한쪽으로 쏠리도록 그 쏠리는 스프링의 탄성을 재가지고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이제 디텍트 하는 게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한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그 MEMS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모든 기계 장치는 공진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공진은 뭐냐면 특정 주파수의 입력에 대해서 얘가 이상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다리가 무너지는데 막 이렇게 출렁출렁대다 다리 무너지는 거 이런 것도 공진에 의해서 무너진 거고 혹은 유리컵에다가 하고 불면 유리컵 깨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진에 의해서 일어났던 건데 그거를 드론에다가 적용을 한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처음 10초 동안은 잘 날르다가 이제 저희가 드론이 흔들리는 주파수에다가 소리를 들려주면 드론이 떨어집니다. 그럼 바닥에 붙어가지고 얘가 이 친구가 올리려고 계속 올리는데 안 올라가고 바닥에서 파닥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끄면 다시 날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달팽이관을 망가뜨리는 거랑 비슷하게 드론의 달팽이관을 망가뜨려서 이제 드론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처음에 10초 동안 공격을 안 할 때는 자이로스코프의 X축, Y축, Z축, Z축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모든 축에서 막 이렇게 떨림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소리를 멈추면은 다시 얌전해지는데 이게 드론의 로터의 스피드 요 이제 요 네 개가 이제 드론의 로터가 네 개짜리 보통 있으니까 로터의 스피드가 갑자기 최소값과 최대값은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로터의 스피드가 로터가 그러니까 드론의 플라이 컨트롤러가 로터한테 너 최소값이야 아니야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이러니까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걸로 드론을 떨어뜨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GPS인데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GPS 재밍 한다고 막 신문 기사 많이 났었잖아요. 사실 GPS 재밍은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공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GPS 재밍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치를 못 찾게 돼요. 그 대신에 위치를 못 찾으면 곧바로 내가 위치를 못 찾는다는 걸 디텍트를 할 수 있거든요. GPS 재밍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기술은 GPS 스푸핑이라는 기술입니다. GPS 스푸핑은 뭐냐면 위성에서 오는 값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땅에서 쏴주는 기술이고요. 미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위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비게이터인데요. 책상 위에 있는 내비게이터인데 일단 저희 연구실은 저 위에 있는데 일단 이제 내비게이터는 자기가 운동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에 가만히 있는 차가 마치 운동장을 뺑뺑 도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이걸 가지고 포켓몬고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저희가 어떻게 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이제 연구팀을 통해서 갖게 됐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예만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자기의 최고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의 현재 위치에 의해서 그래서 지도상에 현재 최고 속도가 60km다, 30km다, 학교 안은 30km도 있고 학교 밖에 가면 보통 60km고 뭐 곧 천변고속도로 가면 80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위치를 80km 지역으로 하면은 학교 안에서 차가 80km 달릴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자율주행차가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눈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이제 소리를 이용한 울트라소닉 센서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차할 때 삐삐삐삐 소리 나는 애들은 다 울트라소닉을 이용한 센서를 사용을 하고 한 30m 정도까지는 카메라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쓰는 레이다, 그다음에 중간 거리는 라이다라 그래서 빛을 이용한 거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레이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각각 다른 거리를 커버를 하면서 앞과 옆을 보는 사실 인간은 눈 하나만 눈 두 개를 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참 바보 같죠. 여러 개를 가져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현대자동차랑 과제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현대차한테 자율주행차 과제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쫄았었는데 못 받다가 작년에 결국은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내 생각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센서들은 취약하다. 그래서 현재 센서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극복하는 특허들을 우리가 현대차가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과제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취약점도 찾았고 특허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VLP16이라는 센서인데요. VLP16은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센서고 구글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구글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핵심적인 센서가 벨로다인에서 만든 VLP16은 아니고 64. 근데 좀 비싸가지고 저희는 16을 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벨로다인 그 VLP16이라는 건 라이다하고요. 빛을 가지고 하는 거고 빛을 쏘면은 모든 물체는 대부분의 물체들은 빛을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쫙쫙쫙쫙 쏘면은 그 각각 쏜 빛에 대해서 반사가 쫙쫙쫙쫙 들어와서 모양을 이렇게 디텍트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아까 처음에 그 의료기기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너무 많은 빛을 보내주면 일반적인 빛을 가지고 하는 애들은 너무 많은 빛을 보내주면 빛을 처리를 못하고 이제 눈이 먼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네모난 판때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판때기가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켜면은 사라지고 저 금속제 판이 다시 한번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제 판인데요. 저희가 강한 빛을 보내면 금속제 판이 사라졌다가 또 끄면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결국은 센서가 구글을 자동차에 사용하는 센서가 앞을 봤다 말았다 봤다 말았다를 그냥 강한 빛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얘가 이제 오브젝트들을 디텍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군요. 슬라이드는 반바퀴 진도를 안 나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점들을 앞으로 보냈다 뒤로 보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가짜 포인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보냈다 뒤로 보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갑자기 차로 가까이 오도록도 만들 수 있고 차로부터 멀어지도록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착시 현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모빌아이라는 회사고요. 모빌아이는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회사고 전 세계 마켓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카메라 센서 회사입니다. 모빌아이가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내서 이거는 트럭, 사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마켓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회사고 BMW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센서 회사입니다. 네네네. 인텔에서 17조 주고 산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17조. 네. 그래서 실제로 모빌아이가 좋은 거는 오브젝트를 나눠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80m 정도에 있는 애들을 이제 디텍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센서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험하기도 편한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비디오를 보여주면은 여기에 뭐 현재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고 옵스타클은 자동차고 옵스타클은 뭐 자전거고 이 각각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좋은 뭐 이런 정보까지 주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서 자율주행차를 설계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기 때문에, 카메라는 그냥 광학을 사용하는 거고, 역광이 있으면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좀 강한 레이저를 보내주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왼쪽에 아무것도 디텍트가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 거죠. 카메라 센서는 사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장난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모빌아이는 클래시파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놓고 사진 보여주고 모빌아이야 이게 뭐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학부학생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포샵을 해가지고 바퀴도 지우고 뭐 이런 걸 지우고 모빌아이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앞에 두 개는 당연히 자동차, 앞에 세 개는 자동차라고 하고 마지막 건 자동차가 아니래요. 참 이상하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사진으로 하다가 혹시나 해서 만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모빌아이가 주인님 자동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더 재밌게 놀아보자. 학부학생들이 정말 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건 뭐니? 그랬더니 자동차래요. 그래서 아, 혹시 여기다가 박스를 씌우면 뭐라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자동차래요. 혹시 진짜 학부학생들은 정말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 주위에다가 하마를 그려놓고 이게 뭐니라고 물어봤어요. 설마 자동차래요. 이게 전 세계 1위 기업, 70% 마켓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위에 보면 자동차 사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진이 나올 때마다 모빌아이는 항상 헷갈리는, 저게 진짜 나한테 오는 차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게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에 사용하고 있는 센서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간에 대해서 레이저 포인터를 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AI 멋있죠? 알파고 때문에 엄청 뜨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타이라는 트위터 밭이 있습니다. 트위터, 자동으로 이제 트위터랑 인간이랑 트위팅을 하는 그런 트위터 밭이 있는데,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 타이가 이렇게 트윗을 합니다. 히틀러 did nothing wrong. 히틀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미쳤죠. 미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타이한테, 타이 리트윗 애프터 미, 날 따라서 리트윗 해봐, 히틀러는 착한 사람이야, 히틀러는 정말 잘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이씨는 나쁜 사람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막 시킨 거예요. 머신 러닝이잖아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학습에 있어서 학습되는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머신러닝의 아웃풋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당연히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학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학습되는 데이터에다가 잘못된 데이터를 주입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의 훈련들은, 이제 실수들은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머신러닝이 제일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데, 사실 2013년부터 외국에서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걸 스쿨퍼스라고 머신러닝 기계가 판단을 했었는데, 오른쪽이 스쿨퍼스가 아니래요. 단지 몇 개의 점을 고쳤더니 얘가 스쿨퍼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생겼고, 근데 요거는 이제 스쿨퍼스 사진을 보고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재밌는 거는 이 오른쪽에 두 개를 스쿨퍼스래요. 스쿨퍼스로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년 2016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얘를 보고 스쿨퍼스래요. 이게 거의 뭐 세계 최고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펭귄, 불가사리, 뭐 얘는 뭐 판다, 아마딜로, 이렇게 머신러닝 기계들이 잘못 클래시파이를 하는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요즘에는 실제로 딥러닝, 머신러닝 하는 데서 아예 그런 분야가 생겼어요. 어드버서리얼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잘못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런 이그샘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머신러닝이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연구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뭐 AI가 수술을 하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실수가 나온다면은 정말 심각한 일들이 생기겠죠, 앞으로. 사실은 모든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과학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감동적인 사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았던 분이 머리에 탐침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팔을 움직여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사진이고 뇌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 이제 뇌도 해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를 보고, 말하자면 기술이라는 거는 누구의 편이 아닌 거죠. 똑같은 기술이 있을 때 핵도 마찬가지죠. 핵을 좋게 쓰는 방법이 있고 나쁘게 쓰는 방법이 있듯이 모든 기술이라는 건 누구 편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이 뇌과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친구가 했던 건데, 요즘에 그 학교에도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뇌파를 조금씩 읽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뇌파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패스워드나 이런 거를 좀 더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환자는 실제로 머리에다 탐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이거는 실제로 뇌파만 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뇌파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해봤더니,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점선에 있는 것들이 랜덤 게스인데 랜덤 게스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뭐 집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실제로 뇌파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읽어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막아야 될지, 누군가 내 뇌를 해킹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디펜스 시스템을 머리에다 철모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술은 나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비트코인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그냥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어차피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의 난이도가 계속 바뀝니다. 채굴의 난이도가 계속 바뀌어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컴퓨팅 용량들이, 우리가 채굴을 위한 컴퓨터를 점점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들은 그 채굴의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컴퓨터가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채굴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마이닝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뭐 평생을 돌려야 한 번 뭐 몇백 비트코인 한 번 받고 마는 건데, 몇 비트코인, 12비트코인인가 뭐 이렇게 한 번 받고 마는 건데, 그거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마이닝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마이닝은 솔로 마이닝, 여러분 혼자서 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에 가입을 해가지고 마이닝 풀이란 데서 같이 마이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닝 풀에서는 뭘 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닝 풀에서 일을 하면 조금씩 여러분의 이제 돈은 들어오는
그 대신에 한꺼번에 왕창 들어온 일은 절대로 없고 그냥 열심히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주면 이제 돈이 조금 조금씩 벌리는 이런 게 이제 현재 마이닝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커런시이기 때문에 전자화폐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적인 거는 언제든지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블 스펜딩, 양쪽에서 두 번에 동시에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말까 하고 뭐 사실은 거의 생기기 힘든 잘 설계를 해놓고 익명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하면은 잘만 하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트레이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마이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출렁출렁 할 수가 있고 뭐 중국 정부나 이런 곳에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값이 굉장히 출렁출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저런 것들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공격이고 그런데 마이닝 자체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2014년에 셀피쉬 마이닝이라는 공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블럭 위드홀딩 어택이라는 이런 어택이 이제 딴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고요. 뭐 저 두 논문이 뭐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을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포크 애프터 위드홀딩 어택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적당량의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한 달에 12억 정도 벌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적당량이라는 게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한 20% 정도의 파워만 있다면은 아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이득이냐면요. 한 달 기준으로 한 4% 정도의 어디셔널 프로핏을 얻을 수 있는. 4%면 괜찮죠. 예, 네, 한 달에 4%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셨듯이 많은 걸 보셨거든요. 지금 많은 걸 보셨는데 새로운 기술, 4차 산업혁명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고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대부분의 얘기를 다 했어요. 자율주행차 얘기도 했죠. 드론 얘기도 했죠. 블록체인 얘기도 했지.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 스마트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드 취약점이 있고 그리고 이 올드 취약점들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취약점들 때문에 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혼내야 되고 벌금을 때려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미리미리 알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코인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드론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보안을 통해서도 저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술 얘기였고요. 이제부터 그냥 정책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법부터 잠깐만 전 법은 전혀 모르는데요. 그냥 판결문 몇 개만 읽어봤을 뿐인데 우리나라에 옥션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옥션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옥션이 소비자랑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션이 잘못한 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해킹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몰랐고 패스워드가 옥션 62, 옥션 유저, 옥션이었고 서버에서 악성 코드와 트로이 목마가 발견된 것은 옥션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무죄다. 왜냐? 해커의 기술은 신기술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판사님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공하는 기술은 해킹 기술은 항상 신기술입니다. 옛날 기술로 성공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드 테크놀로지로 해킹을 성공하면은 그거는 혼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치가 나오지 않은 취약점을 쓰는 게
성공하는 해킹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고 국정원에서 뭐 해킹팀의 소프트웨어를 산다 이런 것들도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옥션은 서버가 많아서 일일이 즉각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서버가 많으면 사람도 늘리고 보안 장비도 늘려야 되겠죠. 백신 프로그램이 없었거나 오작동 우려가 있었다. 백신은 제대로 작동하는 거는 오래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백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백신은 그냥 시그네처라고 해서 악성 코드의 뭔가 특징점,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악성 코드의 특징점에 대해서만 디텍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어차피 백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백신이고요. 소기업이 아닌 옥션으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과도한 트래픽이 그러니까 이거는 옥션이 대기업인데 보안에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게 한국의 판결입니다. 미국의 반대로 판결을 보면 펫코어라는 메인주의 작은 토막 회사가 있었고 오션뱅크라는 메인주의 작은 은행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은행은 우리나라 저축은행보다 작은, 굉장히 작은 은행이었는데 해커가 제우스라는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페코로부터 60만 불을 페코의 계좌로부터 60만 불을 인출해 나갑니다. 제우스는 어떤 악성 코드냐면 범죄 집단들이 만든 악성 코드라서 이 저 제우스라는 악성 코드는 얼마나 서비스가 좋으냐면 안티바이러스가 디텍트하는 확률이 30%가 올라가면 새 악성 코드로 바꿔주는 그 정도로 애프터 서비스가 훌륭한 악성 코드. 네. 그런데 훔쳐갔다는 거죠. 60만 불. 그런데 이제 여기 판결문을 결국은 페코가 이겼고 오션뱅크에서 페코의 변호사비랑 모든 걸 다 내줬어요. 그리고 60만 불도 돌려줬고. 근데 판결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Commercially unreasonable한 솔루션을 오션뱅크가 썼다. 이런 말을 씁니다. Commercially unreasonable한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 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공격이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면은 보안 솔루션들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전 세계 최고의 탑 은행들이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커머셜리 리즈너블 솔루션이고요. 그럼 커머셜리 현재 좋은 은행들이 사용하는 좋은 솔루션 왜 안 썼어? 너희 잘못한 거야. 너희가 불쌍하다고 보안에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안 돼. 작은 회사라더라도 보안에 대해서 투자는 똑같이 너희들이 커스터머 데이터를 그리고 커스터머의 돈을 다룬다면 똑같이 해야 돼. 그럼 너희는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오션뱅크에 페코에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커머셜리 리즈너블한 말이 재밌다고 얘기를 한 거는 저 커머셜리 리즈너블한 저 판결문 하나가 새로운 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보안 제품을 웰스파고에 팔았어요. 사이트가 하나 생기면 다른 은행에서도 그거 사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포네몬, IBM에서 서포트를 해서 포네몬이라는 인스티튜트에서 코스트 오브 데이터 브리치, 해킹 사고로 인한 데이터 브리치에 대해서 사용된 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2년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셈, 뭐 애슐리 메디슨 아시죠? 그 바람피는 사이트에 그 3,300만 명의 유저 어카운트가 노출돼가지고 막 그 성직자가 이제 저 사이트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자살도 하고 뭐 온갖 지저분한 일이 많이 있었죠. 뭐 이베이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데이터 브리치를 처리하는 비용이 뭐 이게 얼마죠? 이게 2조인가요? 한 3조. 네, 3조. 3조 원의 돈을 내고 이 해킹 사고로부터 리커버를 한 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조고요. 1.2조. JP모건 같은 데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런 조사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해킹 사고로 인해서 이런 조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는 그래프 자체를 찾으려고 물어봤고 키사의 친구들, 인터넷 지능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국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보호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뭐 군사기밀보호법, 뭐 보안업무규정, 뭐 이런 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렇게 많은 법들이 있고 저게 무슨 뭐 기반보호법이라고 저게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법,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뭐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법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어요. 망법이라고 부르는. 망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보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풀네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보안에 관련된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이라고 얘기다. 전기통신 설비 및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가 정보통신망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정보통신망, 저기서 지금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이 포털, 웹사이트 혹은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나? 인공지능 시스템들, 이게 정보통신망인가요? 망이라는 건 네트워크인데 망인가요? 자율주행 차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28조에 보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는 침입 차단 시스템,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백신 등등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해서 안정화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국의 법률이랑 차이는 아시겠지만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고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죠. 미국은 그냥 개인정보 잃어먹으면 안 된다. 잃어먹으면 최대 얼마까지 배상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징벌적 배상 이런 것까지 포함돼가지고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럼 어떻게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잊어먹으면 벌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커머셜리 언리즈너블 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침입 차단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안티바이러스를 가져야 되고 백신의 위변조 방지를 가져야 되고 결국은 법이 뭐를 해야 된다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를 다 했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죠?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그렇게 디파인이 됐을 때는 대부분의 소송 사건에서 사고 당한 측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형법에서 자세하게 디파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입 차단 시스템의 퀄리티가 어떤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퀄리티에 대해서 당연히 디파인할 수 없는 거는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인 거죠. 이 퀄리티, 뭐 침입 차단 시스템이 몇 퍼센트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악성 코드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47조에 보면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대해서 정부는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8조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의 금지에 있어서 누구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할 수 없고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누구나인가요? 누구나에 속하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웹사이트나 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취약한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취약한 기기들을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이 48조의 위반이냐 아니냐 때문에
인터넷진흥원도 실제로 조사를 하다가 소송당할까 봐 걱정을 넘청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송도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정부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원하지 않은 패킷을 보낼 수 없다 라고 컨트러버시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걸어서 소송을 당하면 귀찮고 소송이 날 때까지 우리는 불법자나 마찬가지로 이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쇼단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쇼단이라는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조사를 스캐닝하는 웹사이트예요. 쇼단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 포트에 대한 스캔을 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쇼단을 돌린 결과를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내면 쇼단의 결과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쇼단의 결과를 읽어보는 건 불법이 아니겠죠. 우리가 돌린 거 아니니까. 해외에서 돌린 결과를 우리가 읽은 건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범죄자들도 당연히 쇼단의 결과를 볼 거고 그런데 우리 국가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가는 우리가 취약한 거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취약한 데 가서 조치하세요. 또 뚫렸어요. 지하철이 어떻게 안전하지 않아요. 라고 이용을 하기에 저 48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연구 목적의 말하자면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연구 목적인지 진짜 나쁜 목적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 목적을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금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해커들은 법을 지키나요? 중국에 있는 해커가 우리나라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웹사이트의 취약점 분석을 못해요. 그럼 해커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털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웹사이트는 계속 당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베디드 기기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거는 합법인가요? 또 하나는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것. 악성 코드라는 거는 프로그램이고요. 취약점 분석을 해도 취약점을 실제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것도 하나의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누구 편이 아닌 거고 이거를 나쁜 목적으로 썼을 때 악성 코드가 되는 거고 좋은 목적으로 썼을 때 이거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서 가르쳐줘서 미리 위험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게 취약점 분석인데 똑같은 일을 나쁘게 쓰느냐 좋게 쓰느냐의 차이인데 근데 결국은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악성 코드가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빨리빨리 분석을 해주면은 우리가 공격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거는 전달 또는 거는 유포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랩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가진 악성 코드들을 공유를 못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만 주구장창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악성 코드는 눈에도 못 보고 졸업을 하고 회사 가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변호사님 중에 구태현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랑 거의 생각이 똑같으신데 저보다 변호사라서 생각을 좀 더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시는 게 법이 강해서 오히려 정보보호가 약해지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행정부 주도의 강한 정보보호 법규나 행정 형사처벌 법제가 강화가 되면 대기업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되고 중소기업은 법규정 수준의 보안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법규를 지킨 기업이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킨 거예요. 뭐 안티바이어스를 해라, 뭐 취약점 점검 뭘 해라 법을 다 지켰는데 근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 행정부가 법규정을 자세히 안 만들었으면 미국처럼 네거티브 규제 같이 갔으면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는데 훨씬 더 자유롭고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 임원들이 CEO한테 과감한 정보보호 투자를 건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퀴팩스라고 미국의 신용조사하는 데가 최근에 해킹 사고가 나가지고 보안 담당자들을 관뒀고 최근에는 CEO까지 관뒀어요. 그 정도로 해킹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고 CEO가 책임지는 걸로 미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안 담당목만 잘리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최고 보안 담당자 CISO라고 하는 최고 보안 담당자가 안 되려고 해요. 되면은 사고 나면 잘리니까. 임원인데 잘리기를 기다리는 사고가 나면 잘리는 거를 기다리는 일이 그 임원이 하는 일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굉장히 형법이 강해요. 그래서 법이 뭐가 딱 나오면 그 법이 기술을 결정을 해요. 그럼 법이 나오면은 그때 산업이 생겨요. 그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갑자기 생겨요. 산업이 생기고 나면 이제 산업이 생기고 나면 그것만 해요. 아, 물론 그 산업이 생기고 나면 일단 저가 입찰로 가죠. 퀄리티는 필요 없으니까. 뭐 침입탐지 시스템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지 좋은 침입탐지 시스템 가져야 될 모티베이션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벌금이 그 우리나라 그 2억 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날라갔던 그 코리안 크레딧 뷰로라는 데서 신용정보에서 그 정보를 날렸던 코리안 크레딧 뷰로가 받은 벌금액은 600만 원이에요. 내부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600만 원의 벌금을 내죠. 투자를 하는 일. 그래서 제일 싼 제품을 사고 제한적인 보안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제 취약점이 생겨요. 취약점이 생기면 보안사고가 터져요. 보안사고가 몇 번 연속으로 계속 터지면 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또 다른 산업이 생겨요.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산업은 법이 정한 것 이외의 보안산업은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산업이 있는 것들만 회사들이 투자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랑 포지티브 규제가 보안에서는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공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이었던 거예요. 독점. 독점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에 아무도 이노베이션 할 생각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이 불편하다, 맨날 웹 다운로드 받아야 돼, 뭐 잘 안 돼, 아무리 불편해도 소용없어요.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서는 그냥 시키는 일만, 금융위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컴플레인을 해도 아무것도 안 바꿔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인증서 같은 경우는 시작될 때부터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밀키는 하드웨어에 저장돼 있어서 오너조차도 볼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원칙을 어긴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한 시스템이고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게 시작된 시스템을 독점을 유지를 시켜주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냐면 보안은 불편한 거야, 보안은 다운로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보안이 안 불편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보안 회사들이 여러분을 다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이랑 편먹고. 한국 보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아까 그 제가 좋아하는 브루스 슈나이어라는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큐리티 시애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큐리티 시애터는 프랙티스인데 어떤 프랙티스냐면 카운트 매저에 투자를 하는데 feeling of improved security 좀 보안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술에만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로 보안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더 안전한 것 같은 기술에만 더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안을 올려주는 기술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껍질에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인 보안을 올려주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보안 회사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들은 보안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냥 법에서 정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사용자들은 불편하고 사고 터지고 그러면 보상 받으려는데 보상 못 받고, 그러니까 보안 기술은 발전을 못하는 거고, 보안 회사들은 뭐 새로운 거 우리가 뭐 개발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카이스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안 학계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제 논문 탑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렇게 4대 컨퍼런스가 ACM, CCS 이런 4대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희가 한 지난 5년간 한 18편 정도의 논문을 썼는데 딴 학교는 뭐 3편, 4편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고,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보안에 대해서, 보안 연구에 대해서 잘 알려 있는 곳은 사실 카이스트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이스트의 보안 프로그램이 생긴 지는 5, 6년밖에 안 됐어요. 5,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레코그나이즈를 받고 있는 곳이 카이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뭔가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에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부 주도의 보안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보안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까 보셨듯이 18편의 최고 논문들을 발표했다는 것을 보듯이 카이스트는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아웃풋들을 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카이스트 보안하는 교수님들 중에 테뉴어를 받으신 분은 저랑 3년 후에 은퇴하시는 김광주 교수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보안을 하시는 분. 나머지는 다 이제 부교수급 테뉴어를 못 받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 지금 논문 쓰느라고 머리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뭐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세요. 아. 그렇지만 또 이제 또 교수님들이 여전히 원하는 거는 현실 세계의 세상의 마켓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국내 보안 기술은 실제로 전 세계 글로벌 기술로 평가를 했을 때 세계랑 그렇게 평가, 비교할 만한 기술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로컬 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로 갔을 때 미국에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에 팔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보안 기술들은 미국에 팔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어요, 현재. 그런데 국내 보안 기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국내 보안 교육 시장 자체는 다 과거의 기술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것도 모르니까. 근데 새로운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보안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사이버 보안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다양한 기술들과 우리나라 보안 회사들과 만나는 뭔가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보안 기술 이전 공개 발표회 같은 걸 해서 하루 동안 한 열몇 개의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막 15분씩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회사들이 그때 한 6, 70개 회사가 왔었어요. 6, 70개 회사가 와서 아, 기술 이전 받겠다. 근데 15분 설명 가지고는 기술 이전 못 받겠으니까 교수님들한테 각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조교수, 부교수들인데 테니어 받아야 되는. 교수님들이 기술 이전 받고 싶은데 이거 다 도저히 못하겠다. 교수님 어떻게 좀 살려달라. 커스터머들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제 15분짜리 교육이 아니라 이제 2시간, 3시간짜리 교육을 하면은 그분들이 먼저 실제로 3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기술 이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이 될 테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질문을 받으면은 교수님 시간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신기술 교육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내일부터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판교에서 매주 금요일 날 두 개 정도씩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기술 이전하는 교육들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제 결론 슬라이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뭐 몇 가지 그 혹시 몰라서 토론할 주제를 몇 가지 잡았는데 벌써 8시 35분이네. 죄송합니다. 뭐 정보통신망법이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망법은 과거의 보안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연구 목적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이나 좋은 목적에 대한 취약점 분석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취약점을 알려줘도 패치를 안 하는 업체나 기본도 안 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보보호 체계,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를 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는 거는 그야말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업체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는 것들 왜냐하면 국내에 있으면 쇼단을 못 돌리고 해외 쇼단은 우리한테 뭐 가입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사태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배상과 커머셜리 언리즈너블은 다시 한번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집 체로키에 대한 취약점 분석이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미국의 닛사라는 그 미국 그 고속도로 관리하는 데서 그 집한테 집 체로키한테 1억 불의 벌금을 물리고 140만 대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명령을 했어요. 저러고 나서 현대자동차도 보안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걸 보니까 벌금을 보니까 징벌적 배상의 문제 무서움이에요. FTC가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이스 포인트 해킹됐을 때 $10,000,000 애슐리 매디슨에 대해서 $1,700,000에 대해서 벌금을 물렸어요. 결국은 보안은 이제 모든 것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새로운 기술은 보안이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하나씩 보안을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이미 막을 때쯤 되면 그건 이미 뚫려있는 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보안을 약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개인정보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잊어먹었을 때 1인당 최고 얼마까지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히 써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안 갖고 있었던 국방 무기체계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의료 혹은 앞으로 올 미래산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돈을 잃고 앞으로 계속해서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